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408면에 있고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담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본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대로 본인 나와 한나가 쓸데없는 싸움을 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보면 싸운다는 것은 수준이 같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한쪽이 수준이 높으면 싸움이 되지 않죠. 이유가 뭐냐면 수준이 높은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을 이해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이유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근데 싸움이 되는 건 뭐냐면 같은 수준일 때는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고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져 버리면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언약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면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도와주고 이해하고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모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짜 자영업 하신 분들이 피눈물 흘리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남긴 거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사실은 이거는 재앙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 재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백신이나 치료제를 또 주셔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당연하죠. 하나님은 과학을 넘어 초과학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인간에게 재난과 재앙을 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치료제를 주셨고 또 백신을 주셨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가는 그 길에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도 깨달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한나가 깨달아야 할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브린나가 갖고 있는 그 자녀가 부러웠고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졌다. 그게 바로 재앙이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또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말씀에 나오듯이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있는 거, 그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응답,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응답을 바라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 이 한나는 정확한 응답을 누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어려운 이 시국 속에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어떤 나라는 나라가 뒤집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39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구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뭔가 깨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 10시쯤에 우리 청년국에 우리 임원들과 화상회의로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고 또 이제 우리 청년을 위한 어떤 중요한 또 시스템을 두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마무리했었습니다. 너무 편리해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메시지 나누고 이럴 필요가 없이 각자 현장에서 그냥 휴대폰 하나로 함께 들어와서 얼굴도 같이 보면서 회의도 하고 또 앞으로 이걸 가지고 묵상도 하고 메시지도 나누고 하니까 너무 편리해요. 진짜 현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게 교회냐, 그게 예배냐, 또 그게 훈련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 빠른 시대에 여러분들 지금 정치, 금융, 심지어는 우리 소상공인 다 지금 시스템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 속에 모든 시스템들이 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시대를 하나님께서 뒤엎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급변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잡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는 틀린 기도를 한 사람이고 틀린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쓸데없는 싸움을 한 사람이에요. 브린나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자식이 있든 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도 쓸데없는 싸움 그리고 불필요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처럼 분인 나는 자녀가 있는데 나는 왜 없지? 라고 쓸데없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멈추라는 겁니다. 그걸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 시대, 이 광야 시대를 통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이 시국 속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적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한나는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죠. 막강한 애굽이라는 이집트 그 막강한 강대국에서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동과 생각과 그들 모습을 보면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모세를 원망하고 언약이 없어요. 그냥 계속 육신적인 것만 요구합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에 보면 급기야는 14명의 사사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었지만 결국 결론이 뭐냐? 그냥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언약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내가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들 비대면과 대면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대면과 대면 시대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복음 붙잡고 이리 자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나이에 무슨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게 맞지. 이게 무슨 모바일로 이렇게 뭔가 훈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시대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얘기하면 말씀 따로 되는데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옛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와 같이 결국에는 육신적인 것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는 거죠. 영적인 거, 보좌의 축복 이런 거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나는 그거를 발견했는 거죠.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신앙을 계속하다 보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옛날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어려워요. 교회 나오기 위해서 남편한테 맞으면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면서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고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 당시엔 그런 어떤 부분이 맞았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더 편해졌는데 언약을 잊어버리는 시대예요. 너무 편리한데, 너무 편리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편리한데 놓치는 거예요. 육신적인.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이 들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신 문제가 오고 자꾸 뭔가 빠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이 각인이 안 되고 그냥 일과 열심과 포장을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시대 들어오면서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60이 넘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냐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교회 분들 통해서 전화 많이 받아요. 힘든데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 권사님, 이때까지 훈련받은 게 무엇이고 이때까지 이 복음 들은 게 얼마나 그래도 완전 정신문제, 영적문제 걸려든 거예요. 그게 제가 아 이게 참 큰일이구나.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러니까 나는 말씀 따라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육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 영적인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으로 각인 안 시켜놓으면 지금 앞으로는요 지금 교회당이 잘 문 닫고 있잖아요. 교회가 개인이 성도님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와 같은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그건 속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속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말씀 따라가야 된다. 복음만 각인되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 직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코로나19 지금 광야시대 다 무너집니다. 61, 62, 63, 60, 여러분들 67, 70 다 무너집니다. 끝까지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거를 발견했는 한나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영적인 기도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 복음 각인된 거예요. 복음이 각인된 겁니다. 어느 정도 복음이 각인됐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할 만큼 난 하나님의 자녀고 237과 5천 종족 복음할 거다. 이걸로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축복, 그게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를 발견한 나죠. 이게 옳은 한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었지만 연세가 너무 많지만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무응답 기도를 발견한 한나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무응답의 기도가 뭔지를 발견해야 되겠죠. 지금 노예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정복하는 시간표예요. 광야 40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겁니다. 늘 듣는 얘기죠.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자녀가 없는 무응답이다. 세계 살릴 지도자를 준비한 시간표입니다. 응답 없는 게 맞아요. 응답이 있는 거는 속는 겁니다. 지금 무응답, 응답이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준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알잖아요, 본인은. 내가 지금 이런 기도, 틀린 기도 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맞는 기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알잖아요. 바꿔야 돼요. 2, 3, 7, 5천 정도. 내가 어떻게 전도 선교하고 세계복음 할 건가?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걸로 바꾸지 못하니까 계속 육신적인 기도 빠지다가 결국엔 드러나요. 어느 날. 오늘 이 한날을 보면서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는 불필요한 싸움, 또 쓸데없는 싸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수준이 같아서. 근데 한쪽이 영적으로 완전히 썸밋자리에 가버리면 싸움도 안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있는 사람을 보면서 도와주려고 하지 싸움 대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 한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기도를 또 복음 각인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각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예요.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어요. 조금 아파도 돼요. 조금 염려돼도 돼요. 그리고 조금 문제 있어도 돼요. 그 시간이 무응답인데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 복음 각인 안 시키면요, 지금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됩니다. 진짜 점점 익어가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그 시험표에서 가야 되는데 점점 내 모습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뭔가 이 코로나19에 완전히 혼란이 오는 겁니다. 왜 대면 비대면 이런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실수했던 부분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복음이 내 가슴 속에 각인되도록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북미주 대학 수련회 참여하고 계십니다. 먼 길인데 우리 목사님의 응답이 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우리 목사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우리 목사님 자꾸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지
담임 목사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로 살아갈 수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람을 자꾸 찾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인은 아니죠. 진짜 신앙인은 주신 말씀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잖아요. 말씀 때문에. 근데 사람을 자꾸 찾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좁은 이 하나교회를 위해서 있는 목사님이 아니고 237과 5천 종족을 렘넌트를 살려야 될 목사님으로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애들처럼 이걸 해달라 저거 달라,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진짜 강한 신앙인은 우리 목사님이 2375 세계복음화, 우리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에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나는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 거예요. 이번 주에 쓸데없는 싸움 하지 않고 내가 승리하는 그 비밀이 있는 게 신앙이, 그래야 말씀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서 각인뿌리 체질을 찾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더 건강함 주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 진짜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중직자분들 그 직분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거 복음 각인 안 됐다 결국 이상한 거 나옵니다.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 각인 안 되면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로마서 16장에 전도 목회, 현장 목회 주역되고 24시 기도로 행복하고 지교의 지역사령관으로 설 수 있도록, 교육자한테 지교에 맡기는 게 아니고 왜 중직자 세웠습니까? 지교하라고 중직자 세웠는데 안 하잖아요. 응답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직자가. 그래서 기도 제목 자체를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 중직자는 그거 하려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OMC와 산업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오늘부터 우리 북미주 대학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 금요일까지 주실 말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중직자 대학원이 또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훈련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